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안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요. 국내 한 선교병원이 희귀 난치성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에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방수배출 통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녹내장은 증상이 나타날 때면 완치가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대표적 망막 질환인 황반변성은 발병률이 높고 시력 손실이 있고 치료가 힘들 뿐 아니라 정확한 치료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희귀 난치성 안과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해 의료법인 실로암 안과병원이 실로암 연못으로 눈병 없는 세상 연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학술연구원을 설립해 안과질환 연구 기초를 마련한 실로암 안과병원은 의학적, 과학적인 더 깊은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다가 혹시나 우리 실로암과를 오면은 되겠지 하고 기대하고 왔다가 진단을 절망으로 받을 때그 절망하는 모습 보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서 이 땅에 눈병 세상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작년에 이사 때 재연해 가지고 이렇게 이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은 1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해외 유명 의과대학 의료진 초청 세미나와 논문 연구 발표, 국내외 안과병원 연구실과의 MOU를 맺을 계획입니다. 또 유전자 치료를 비롯해 표적 약물과 줄기세포 개발, 레이저 수술 등에 이용되는 신기술 개발 등 난치성 안과 질환 극복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해서 지금까지 실로암 안과병원이 유지해왔고 또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이 시작되는 일이지만은 외국과의 교류하면 가운데에 이제 실력을 배양하고 또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제가 마지막으로 남았는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실로암 연못의 기적을 현대에 이루기 위한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